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성익입니다. 동시에 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동남권 허브사업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IoT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AI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제 공학적 마인드로 접근할 때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시대로 넘어갈 때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면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어떤 중요성이 떨어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근데 결국 그 분야에서 이제 개발 툴이 개발되고 나면은 엔지니어보다는 해당 분야에 실무진들의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 분야에 세부적인 숙련도가 뒷받침될 수 있는 고숙련 인력 개발이 아울러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애초부터 계획 경제였고, 독일은, 독일이나 일본은 좀 자생적 경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자생적으로 성장하면서 대기업으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이제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기업은 완성품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제품의 완성도는 결국 중간품, 부품, 이것들의 이제 완성도가 얼마나 뒷받침되는가요? 대부분의 이제 중간재, 부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완성품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예전에 많이 강조되었던 게 수출품의 국산화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첨단 제품에서 주요 핵심 부품들은 수입품인 거죠. 그러려면은 아무리 고가의 완성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이 국산화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 경제적 효과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유수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소재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기업 경쟁력이나 그 나라의 부가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 중에 좀 한숨을 쉬어서 죄송한데, 많이 안타깝죠.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독일이면은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원칙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재집중이든 중소기업의 재집중이든 임금 격차가 크게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보다는 이제 기업 중심의 임금 체계로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임금이 이제 박한 게 현실이죠. 거기다가 추가해서 지방 중소기업에서는 지방에 따른 이제 차이까지 있기 때문에 국토 전체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제 전체 이제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특히 이제 지방 중소기업 지역 균형 개발과 더불어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외형만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교육훈련에서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 있는 거 교육훈련 시키면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과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시간 들죠, 돈 들죠. 그것보다 더 큰 거가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 재산권이 충분히 쌓여야지 남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지적 재산권을 남한테 공유한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를 가치를 판단했을 때 돈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다녀봤던 현대자동차, 도선 이런 곳에 이제 교육 훈련장을 볼 때 아, 세월이 막 이제 그 쌓여 있는 현장 그 훈련 담당하시는 분들의 눈빛이나 손끝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이제 전달해주는 그 지적 자산의 어떤 가치는 얼마일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적 자금에는 충분히 그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고 대기업이라든가 관련 협회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거지 뭐 공여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많이 부각이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대학의 위기가 왔다는 거 다 알다시피 출산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이미 실현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속에서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청년 실업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껴본 바는 취업난이 아니고 인력난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의 관행에서는 현장에서 특히 보면 이제 제조 기술 쪽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좀 조사 연구차 이제 독일에 좀 다녀와 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최고로 봤던 부분을 현장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나름 이제 크게 느꼈던 바는 아,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 대학이라든가 실무 그게 또 이제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 뭐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 했던데 근데 우수한 숙련 인력들이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 내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적인 어떤 마인드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미 이제 그 기대 연맹이 100세까지 늘어난 시점에서 대학 교육이 이제 일종의 인문 소양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그 위에서 이제 뭐 필요로 하는 이제 기술 교육 그리고 이제 뭐 예전처럼 우리가 말하는 기술 교육이 현장에서 쇠 깎고 먼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밀 로봇을 그 누메릭하게 컨트롤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더 나가가지고 그런 어떤 인문 사회과학적인 어떤 소양 위에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 교육하고 그 직업 교육이 잘 연계되게끔 재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는 게 뭐 저의 생각이고. 근데 지금 당장 닥친 문제만 놓고 봤을 때 현장에서 이제 기술 인력 부족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다행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민청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제 기술 인력을 유입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기술 교육 플러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 그 데려보면 이제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코로나 막 시작할 쯤이었네요. 그때 이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게 전기차로 전환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경산 대구 지역은 현대자동차에서 경주, 영천, 경산, 대구에서 고속도로 자체가 하나에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지역의 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살아남을까? 80%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 많이 뛰어봤어요. 뛰어보면서 뭐 심지어는 이제 내연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여기 개발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되시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한 몇 분이나 고용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한 분도 없으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 변화라는 것은 그 미치는 여파가 그만큼 큽니다.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여줬죠. 그래서 산업 전환에 여기 기존 인력들이 어느 부분에 기술적인 이제 보완이 될 때
고용이 유지가 되고 더 나가서 고용이 창출이 되는가.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 수요를 제3자가 아니라 이제 그 실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그 지금 이제 교육에서 물론 뭐 그 외부 기관에 의한 어떤 보면 이제 수요 조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기업들, 특히 기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뭐 대기업도 좋고,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품 안에서 기술 요소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구되는 이제 기능 인력이 뭐냐. 결국 보면 그 해당 분야의 직무, 그 다음에 기능 분야,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기업이든 협회든 최종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의 이제 역산을 해서 미래에 이제 그 기능 인력 수요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 교육 방향을 역시나 기업 중심으로 하되, 여기서 하나 더 보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그 교광사들은 어디서 구하냐. 요즘 보면 일자리 줄어드는데 뻔하잖아요. 대학이 많이 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론교육 중심의 대학을 기능교육으로, 직업교육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전부가 된다 그러면, 크게 어떤 보면은 어떤 재투자 없이 구조조정, 재편만으로 이런 게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소시엄 전망은 뭐 먼저 단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 이제 동해안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SMR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 수소경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론 뭐 이론 좀 가르치죠. 근데 생산 현장에서 이거를 담당하실 기능 인력, 제가요 아는 내가 하는 범위에서는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암벽 등반을 할 때 뭐 선발이 있고 후발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위를 잡고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 앞에 앵커를 달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네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인적 컨소시엄 사업이 어떤 인적 자원 개발에서 교두보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것 중에 그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을 쭉 비교를 해봤어요. 쭉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가, 80-90% 정도가 자금 지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쳐라. 그랬을 때 중소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그냥 줘서 저기 보면은 현상 유지까지는 잘 되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미래 사회에 나는 필요한 기술 개발에, 기업 경쟁력 개발에 투자를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르치는 게 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이제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혹자는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전혀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축적했는 분야별 기능적인 어떤 지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분야 같으면은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이외에 이제 다른 분야도 얼마나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분야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중소기업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산업 전체의 국가 수준에서의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대중소 상생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인정받기도 힘들죠. 이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설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가장 핵심인 교육 컨텐츠, 지적 자산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준다.
그것만큼에 보면은 대중소 상생의 의미가 더 큰 게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속한 대학에서도 인문사회 계열의 이 취업난이나 공과 계열의 취업난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친구들이 그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이제 소비자가 뭐를 원하는가,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공과 계열의 학생들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보면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 직업 교육이 좀 경비가 돼서 하이엔드의 개발자라든가 그거를 이제 어플라이 하는 쪽에서 기술이 연결의 브릿지에다라는 영역에서의 기술 교육이 경비가 된다 그러면은, 뭐랄까, 우리가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제품이 고객의 감성을 건드릴 때 명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제품 개발 쪽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을 이런 이제 컨소시엄 사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거를 위한 홍보가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한심해 죽겠는 게 이제 제주 현장 가보면은 흙먼지 날리는 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전부 다 가보면 이제 정밀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 작업복에 기름 틀도 없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다인데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도 제주 현장 가면은 스파크가 튀고 새가루가 날리고 언론 등등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기업 생산 현장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